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보일 거야. 이제 나 보일 거야. 꼼질꼼질거리는 애 보일 거야. 안 돼! 그냥 죽으시라고요! 그냥 죽으시라고요! 어디야? 어디야? 그냥 죽으시라고요! 아니 그냥 죽으시라고요! 왜 굳이 날 데리고 가야만 했어? 신이 나는 느낌. 아우 좋네요. 아우 조금 더 신이 나네요. 역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눈쟁이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쟁입니다. 코리아 넘버 원,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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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원. 로즈 오크에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냐고요? 아 적당합니다. 이 세팅으로는 지금 이 컴퓨터로는 방송하기 힘들 것 같네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렉이 걸릴 것 같아 이 세팅으로 하면. 이거 많이 더 떨어진. 하나 둘 셋. 이쪽 집 반대편 집 센터 집. 오케이 체크. 체크. 이쪽으로 가면서 잡습니다. 300 방향. 300 방향으로 가면서 화면 조지고 갑니다. 이게 살 찢는 중이 같습니까? 노멀다. 3인칭으로 조준하게. 일단 한 명 죽었거든요. 제가 마이크로 우지 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샷건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서 SLK가 감사합니다. 두 명이서 싸우네요. 정이 구현이라는 거다 이 자식아. 느린 애들이 더 있을 텐데 왜 안 보이는 거죠? 저쪽에도 저기 있다. 다운. 뭐 지원지 하나요? 이거 한번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방송이라서 길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보고픔 너무 멀리 있네요. 저거 한 이쯤에 떨어지는데? 개먼데? 달려가 보도록 하죠. 600m 한 그 정도 거리네요. 지금 머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기서 스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잠수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아 차가 안 돼 가군요. 담배 내렸다. 아 내려서 뛰어간다. 여기서 4배율 아니면 저거 맞추기 개 힘든데. 보호품 먹고 차에 돌아오는 애를 노려보도록 하죠. 차 근처에 기다리면서 차 타기 전에 머리를 따버리면 됩니다. 먹고 나서 걸어서 빼진 않겠지. 차 타고 빼겠지. 설마. 은둔 은신술. 에이 설마 걸어서 빼진 않겠지. That's right. 에이 설마 길리 슈트밖에 없는 건가? 길간지밖에 없는 건가? 어이 은신 개쩔고요. 길리 슈트밖에 없는 건가? 근데 에미사가 있는데 왜 안 먹었지? 에미사가 스나총인 줄 모르는 건가? 아 나 이걸로 스나 못 쓰는데? 스코프를 찾으러 갑시다. 스나총이 있기는 한데 은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킹!
여기서 무기 한 개를 버리면 어떻게 되나? 무기 한 개를 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하다. 완벽한 뒤에 총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총을 한 개만 들고 다닌다면 은신을 했을 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급품이 가깝군요. 또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있던 위치입니다. 한 이쯤에 떨어지겠군요. 길리슈트는 처음 입어보네요.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어? 한 명. 스코프 없으니까 정말 맞추기 힘들거든요. 여기 나무 뒤에 숨었어. 그냥 나무 뒤에 체크합시다. 보급품을 먹으러 뛰어가는 중생을 한 명 확인을 했으니 쟤를 잡을 준비를 해야겠구만. 쏘지 말걸 그랬습니다. 어디 갔니 가여운 중생. 어디 갔어 얘. 이미 로즈워크에서 싸우고 있군요. 그냥 M16 쓰겠습니다. 지금은 사별 스코프 얻기 전까지는 M16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거리 맞추기 힘들어. 아 앞에 차. 근처 애들이 정말 많군요. 제 보급품 먹고 쨍 거 같은데. 로저크에서 정말 많이 사는구만. 여기 근처인데 보급품 어디 있지요? 저기 있군요. 저거 먹은 것 같은데 포지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게 길리슈트는 풀 사이에 숨어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돌 사이에 숨어있으면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저거 먹고 쬐쓸 확률이 99.9%. 아까 그 차 탄 애가 아마 저거 먹고 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저는 M24가 있어서 굳이 보급품 안 먹어도 되는데 보급품에 있는 스코프를 먹고 싶어. 8배율은 사람들이 잘 안 먹기 때문에 8배율이라도 있으면 저거 먹고 빼면 되겠네요. 하, 다 먹고 뺐군요.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오 가깝다. UMP 9만 끼면 완벽한 암살자인데 앞에 차. 더럽게 안 맞네. 이동하도록 하죠. 저는 아씨 옥상에 있네. 4배율 갖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근처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없네 4배율. 제가 헬멧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에 있으면 길리슈트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요. 4배율이 하나 떴구만. 이거 M24를 먹은 이유가 없는데 이러면. 와 제발 이쪽이다. 뒤질 뻔했네. 일단 마을을 벗어나야겠습니다. 풀 풀이 너무 작은데? 풀이 너무 작아.
저 위에 차가 지나가네요. 일단 사배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저 위에 차는 계속 움직이네. 창고에 올라가겠습니다. 창고 안에 사배우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총소리가 아까 저를 쏜 총소리인데 나를 쏘네. 계속 맞춰보시지. 아, 개 잘 쏜다 진짜. 야, 개 잘 쏘네 진짜. 사배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놈은 사배율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미친! 저 금방 차 봤죠? 차. 아까 저 봤던 차. 카 들고 있어. 카. 카 사배율인가 봐. 아니 개 차 맞고 다리네. 방탄복 없어서 개 아파. 나무 왼쪽에 있네. 나 여기 위치 별로 안 좋은데. 아, 사배율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조준하기가 너무 힘드네. 지금 차 왼쪽에서 꼼지락거리죠? 차 왼쪽에 있는 나무에서. 맞았다. 근데 아직 애들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문제야. 다운. 사별 들고 있는 거 확실하니까 저 가겠습니다. 카로 나 맞춘 거 보면 4배율 있는 거 확실해. 4배율이나 8배율 무조건 있어요. 6킬! 25명 남았는데 6킬. 자기장은 좀 극혐이네요. 아파트 걸치고 이렇게 두 개. 제가 자주 판매하러 가는데. 역시나 역시나 4배율. 까빠 좋았어. 카 들고 있죠? 필요 없어요. M24가 꽤나 좋은 스나이퍼 라이플이거든요. 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카보다 약간 탄속 더 빠른 느낌? 그렇게 안 머네요. 이게 소음기 스나였으면 진짜 나 확실한데. 아, 이거 열로 못 들어가네. 리슈트 입고 앉아다니면 이게 불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아, 도엘님이네? 같은 판에 도엘님이 있었어. 나 어떻게 봤지? 도엘님도 뒤졌네? 나 죽이고 바로 뒤졌네? 아! 도엘님! 어! 그 길리슈트가 눈쟁이님이었어?
아, 에미사였네. 에미사. 아, 에미사의 길리시트였어요. 아, 지렸네. 아, 나이스. 예, 오버워치 하던 덜 맞습니다. 아, 나 그거 봐야겠다. 덜림 영상 봐야겠다. 나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그 뒤에 M16이 덜림 쏘고 있었고 M4로 덜림이 나를 그냥 짜다닥에서 쏜 거, 짜다닥에서 바로 죽인 거거든요. 아, 나 진짜 이번 자기장은 자기장 안에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왜냐면 저 이번 자기장부터는 맞으면 한 15초 내로 죽거든요. 자기장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 봐봐, 피 빠지는 거 봐요, 자기장 피. 어? 아닌데? 아예 아니야. 아, 그래, 이쪽으로 돌아왔구나. 이쪽 라인 타고 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뒤로 오고 있었어 지금. 이쪽 이 위쪽으로 돌아오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나거든. 그러니까 위쪽 라인 타고 오고 있었네. 아, 이래서 나 봤구나. 완전 라인 끝까지 타고 오고 있었네. 이러면 나 보이지, 나 지나가는 거. 말 뒤로 이제 보인다. 보일 거야. 나 보일 거야. 좀 있으면. 왜냐면 보시면 내가 여기서 일로 갔잖아요. 여기서 일로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일로. 그러니까 내 뒤 따라오고 있었어, 이렇게 돌아서. 그럼 이쪽 뒤에 가면 내 보일 거야. 저쪽 넘어가면. 이쪽에서 마을에 나온 애가 M16으로 더엘림 죽인 거고, 더엘림이 앞에 있는 나 죽인 거야. 나 어떻게 죽는지 안 보자. 마을 쪽 체크는 안 됐었거든. 소리는 계속 들렸는데. 보일 거야. 이제 나 보일 거야. 꼼질꼼질 거리는 애 보일 거야. 안 돼! 그냥 죽으시라고요! 그냥 죽으시라고요! 어디야? 어디야? 그냥 죽으시라고요! 아니, 그냥 죽으시라고요! 왜 굳이 날 데리고 가야만 했어? 나는 M16 쏘는 애 때문에 걔가 나 쏘는 줄 알고 그냥 나무 뒤로 숨으려고 했는데. 아, 나 데리고 갔어서 귀엽고. 아니, 먼저 맞으셔놓고 앞에 있는 나를 왜 따시는 거야 도대체? 아니, 맞으시는데 왜 날 쏘냐고? 맞으시는데 왜 날 쏘냐고? 쏘는 애를 먼저 죽이셔야지. 진짜. 아니, 먼저 맞아서 개피 남으셨는데 굳이 앞에 있는 나를 데리고 가셨어야만 했나. 굳이.